이번 전시는 이제 미디어와 공예와 이제 한식 문화를 이제 융합시켜서 전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음식 전시라는 것은 실제 음식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영상 매체로 이제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관람객한테 흥미 요소를 좀 담아보는 것이 중요했고요. 동시에 한국 현대 그 공예가들의 작품들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식 문화와 공예이지만 이제 여름에 이제 전시가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름나기로 이제 주제를 잡고요. 그 음식과 공예품을 담기 위해서는 맛멋심이라는 그 부제를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이제 부엌 공간과 대청과 찬방 그리고 야외 오천댁을 이용해서 맛멋심을 소개를 하는데요. 일단 공간은 네 가지 공간으로 구성되고요. 처음에 보시면은 이제 인트로 부분에서는 누구나 익숙한 그런 그 이미지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짓는 그런 모습을 해서 이제 관객들을 좀 흥미를 유발시키고요. 들어오시면 어떤 부엌 기구가 있기보다는 이제 여름에 먹었던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보양식의 일환인 그 어만두를 만드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보고서 그것이 이제 재료가 다루어지는 부분서부터 음식으로 완성되는 그 과정을 잘 파악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부엌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은 이제 손님을 맞이하듯이 대청에 저희가 상차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청에 보시는 상차림은 그 기존에 보는 정형화된 그런 상차림이 아니고 조상들이 그 보양식으로 먹었던 식재료 위주로 저희가 이제 삼계탕이랑 민어탕이랑 이런 것들을 약간 조형적인 접근, 그러니까 설치 개념으로 저희가 풀었고 이제 맛과 멋이 만나는 곳은 대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청에는 지금 현재 활동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공예 작가들의 소반과 또 식기와 그다음에 유기와 이런 것들로 디스플레이를 구성을 했고요. 동시에 이제 영상을 이용해서 조상들이 풍수를 즐겼던 그런 폭포도 있고 자연의 풍경들을 영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예품과 음식과 이런 풍경이 잘 어우러질 수 있게끔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립민속박물관에 전시를 하다 보면은 민속박물관이 갖고 있는 훌륭한 유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찬방에 무엇이 있는지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디스플레이 케이스를 또 만들었고요. 그 안에는 이제 한글로 최초로 쓰여진 그 음식 기록집인 음식 디미방 또한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먹고 만드는 그런 비법들이 거기에 근거가 있다고 들었고요. 사실 이 찬방이라는 것은 이제 사대부 집에 주로 있었지만 사대부가 아닌 사람들은 부엌 한 규탱이에 이렇게 찬방의 개념으로 이제 식기나 이런 거를 쌓아놨기 때문에 이 공간은 조금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요소는 이제 구본창 선생님의 이런 여름나기 음식을 주제로 한 사진들이 그 식기나 이런 거랑 같이 같은 맥락을 하기 때문에 찬방과 유물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아무래도 여름방학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생각을 해서 인터랙티브한 부분을 저희가 미디어 테이블로 담아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보는 민어탕을 만들어 보고 또 오이냉채, 열무김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면서 한상 차림을 할수 있게끔 미디어 테이블을 준비해서 이렇게 그 내부에는 세 개의 공간이 있고요. 야외 오천댁에는 이제 심의 개념으로서 대청에 실제 앉아서 바람도 느껴보고 또 여름에 그런 더위를 좀 이렇게 느껴볼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공간을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는 방마다 저희가 살림살이처럼 이렇게 2인진 작가의 도자기로 사람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쉽게 이해하는 작품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제 아무래도 올 여름은 또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나기라는 주제로 박물관에 오셔서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느끼고
또 여름나기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느끼고 하면서 우리 한식 문화가 이렇게 조상들로부터 계속 전해받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그것을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저희가 문화가 있는 마지막 주와 또는 주말에 어린이들과 가족 단위를 위한 그 음식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체험 프로그램들의 메뉴는 주로 이제 여름에 먹었던 그런 화채나 그리고 그 음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이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여름 음식이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